자, 문제를 좀 볼까요? 7번 문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장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기간이 장기이므로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많이 발생해 시장 변동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발 초기 단계는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크고 개발 사업의 가치는 낮다. 위험은 크고 가치는 낮죠. 맞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의 완성이 가까울수록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줄어드는 반면 개발 사업의 가치는 증대한다. 맞죠? 이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만큼 점점 성공하는 게 이제 완성되는 게 가시적이 되니까 위험이 줄어들고 이제 그만큼 가치는 커지는 거죠. 다음에 개발 초기 단계에 분양하는 것은 개발 사업의 가치가 낮으므로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 부담이 커진다. 개발 사업의 가치가 낮은 대신에 수익이 적은 대신에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은 줄어들죠. 초기에 분양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개발 사업의 완공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시장 위험은 작아지게 된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8번은 GCC 타투죠. 그래서 5번이 GCC 타투. 두 번째 C가 시장성이죠. 다음에 9번은 부동산 개발 방식 중 사업 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토지 신탁 방식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10번은 이제 입지 개수죠. 지금 이제 곧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참고 박스에 136쪽에 이제 공공 시설의 민자 유치 사업이 있고요. LQ가 있고요. 의외로 이게 많이 출제됐어요. BTO, BTL, BOO. 요 이제 글자만 단어 영어 단어만 알면 되죠. B는 빌드, 건설하다 뜻이죠. 그다음에 T는 트랜스퍼, 이전하다. O는 오퍼레이트, 운영하다고요. R는 L은 리스. O는 own, O는 own이죠. 소유하다. 그래서 BTO냐, BTL이냐, BOT냐, BLT냐, BOO냐 이런 거죠. 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저걸 하느냐 하는 거죠. BTO는 이제 건설하자마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지금 마지막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T가 나중에 있고요. 건설하자마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T가 먼저 나오죠. 다음에 O는 이제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기만 이제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운영하는 거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죠. 징수할 수 있는 경우고요. BTL은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죠. 민자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통행료 수입을 징수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는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학생들한테 돈 받을 수 없죠. 학교 짓는 데 들어간 돈 달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도서관 짓는 데 들어간 돈 달라 할 수가 없죠. 또는 이제 군인 아파트, 군인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근하고 하면은 자기가 살 집도 아니죠. 근데 이제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간 돈 달라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뭐 교육청에서 리스료를 주든가 소유권은 이전은 해놓고 이제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놓고 이제 매매 가격을 이제 할부로 주는 거죠. 할부로. 이제 물건 사고 그걸 이제 할부로 주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저기 뭐 이제 집 살 때 대출 받아 사 가지고 할부로 갚는 것처럼
이렇게 할부로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원금 회수하는 거 하고 수익하고 다 포함해서 이제 사전에 약정을 해요. 몇 프로 수익으로 해가지고 리스트를 어느 정도 책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징수해가지고 수익이 충분히 나면 그걸로 해결하면 되고, 만약에 수익이 충분히 나지 않으면 모자라는 거를 이제 벌충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게 굉장히 나라 곳간을 빼먹는 계약들이 많아요.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가유순전후 하잖아요. 이 우리 세금 낼 때 순대이감 하죠. 뭐는 비용으로 공제해줘요. 이자 비용으로 공제해주죠. 이런 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를 건설할 때 그 자금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많이 나온다고 제가 공급이 돼요. 근데 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회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주식회사, 이렇게 그 회사가 따로 설립이 돼요. 그럼 그 사업주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주, 그 사업주 회사가 그 회사한테 돈을 대출을 많이 해줘요. 대출을 그 밑에 자회사한테, 사업주가 그 프로젝트 회사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요. 그 대출 금리가 10% 막 이래요. 그래서 이자를 잔뜩 빼가요. 본 이 사업주가 이자를 잔뜩 빼가면은 그 프로젝트 회사는 이자 비용 공제해버리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없죠. 수익이 모자라. 그 채워줘. 정부에서 우라통이 터진다고요. 그런 걸 제대로 감시 못하고 그런다고요. 속 터진다고. 속 터져. 속 터져. 예? 아, 일부러 안 할 수도 있지. 지들이 같은 한통속이면.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턱없이 높다는 거죠. 턱없이 높은 이자를 빼먹는 거예요. 이자 빼먹으면은 여기는 수익이 모자라니까 정부 세금으로 수익 보장해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순대이감 배우니까 이제 느낌이 알죠, 이제. 이자 비용 공제하면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게 수익이 모자래요. 아무튼 속 터집니다. 그런 이제 사실 BTO가 원래 취지는 뭐예요? 거기서 충분히 수익을 내면은 정부 세금으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 이용하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반 세금으로 이 고속도로나 이런 걸 건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돈도 들어간다고. 뭔지 아시겠죠?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돈도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를 해서 그 건설 자금을 회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걸 이용하는 사람에서 그걸 이제 저걸 해결을 해야 되죠. 아무튼 이 공공시설의 민자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잘 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아무튼 BTO 우린 뭐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이건 오퍼레이트 운영해서 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리스료 받는 거고, 이건 반대로 오퍼레이트해서 먼저 다 해소한 후에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해 주는 거예요. 리스료 받고 다 해소한 후에 이전해 주고. 됐나요? 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Q. 자, LQ는 이제 입지계수죠. 요거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지 그 상대적 특화도를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 특화도. 상대적 특화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분에,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분에,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값이 1보다 크면 뭐고요? 1보다 크면
어떤 지역에 이제 그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해서 수출 기반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국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인데 이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다.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1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농업에 특화되어 있네 이런 거란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반 산업, 수출 기반 산업 하죠. 수출 기반 산업. 수출 기반 산업. 근데 이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수입 산업이 되고요. 1이면 자급자족 산업이에요.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기반 산업, 이렇게 얘기해요. 비기반 산업.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본 후에 경제 기반 승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여기에서 주구장창 출제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했어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온다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한 단계 조금 더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경제 기반 승수를 알고 싶어서 LQ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큰 업종이 만약에 농업이다. 그러면 이제 농업이 기반 산업이다. 그럼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비율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반 산업의 비율을 알면은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비율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예컨대 만약에 기반 산업의 비율이 0.5다. 그럼 여기가 2 이렇게 나와요. 0.5분의 1이니까. 그럼 경제 기반 승수가 2. 이것의 의미는 이 지역의 기반 산업의 일자리가 10개가 늘어나면은 지역 전체 일자리는 20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자리 창출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지역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공장의 그 일자리 수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장 앞에 식당도 더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더 파급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기반 승수를 알면은 기반 산업의 일자리 변화가 그 지역 전체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지역 전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은 일자리 하나당 딸린 식구가 있거든요. 일자리 하나당 딸린 식구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지역 전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부동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 수 있어요. 주택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상가가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LQ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LQ를 그렇게 계산 문제로 출제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거의 멈췄던 거죠. 근데 그 취지는 그래요. 이걸 알아야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니까 요거를 이제 많이 출제했던 겁니다. 그게 LQ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계산 문제 있지만 오늘 문제 10번 문제도 그런 계산 문제죠. 자, 오늘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전자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 다만 전국의 3개의 도시와 2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도시가 A, B, C 이렇게 세 도시가 있는데 전자산업, 섬유산업, 전자산업 하죠. 섬유산업, 전자산업 전체 여기가 몇인가? 250인가요? 250, 여기가 150, 400, 250, 250, 500, 여기가 500, 600, 1100, 여기가 전국적으로는 1000이고, 1000, 2000 이렇게 되죠. 자, 전자산업이라고 그랬죠. A 지역의 전자산업 LQ를 계산하려면 요 숫자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국의 전체 산업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비분의 지역비. 이 두 개 숫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항상 이렇게. 얘는 항상 필요한 거고요. A 지역 전자산업 하면 이제 이 숫자가 필요한 숫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 있죠. 사각형을 만들면은 이 네 귀퉁이 숫자가 필요합니다. 네 귀퉁이 숫자가 필요해서 2000분의 1000 분의 하면은 2000분의 1000 하면 전국의 비예요. 전국의 전자산업 비율입니다. 400분의 150 하면은 A 지역의 전자산업 비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모란 말이에요. 분모. 2000분의 1000 하면 분모. 400분의 150 하면은 분자. 그러니까 번분수가 된다. 번분수. 2000분의 뭐분의? 1000분의 400분의 이런 번분수가 된다고요. 됐나요? 우리는 정확한 숫자의 크기를 알 필요는 없고요. 크기 순서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B의 전자산업 하면 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이렇게 내겠죠, 이제. 여기는 항상 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분자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모는 늘 같으니까 뭐만 보면 돼요? 분자만 비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거. 근데 얘는 500분의 250이니까 딱 반이죠. 얘는 반이 안 되죠. 얘는 반이 550인데 550보다 크죠.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얘는 반을 넘어서는 거고 얘는 딱 반이고 얘는 반이 안 되니까 순서만 알면 되니까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됐나요? 물론 숫자를 계산해서 해도 되죠. 그럼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럴 경우에는 순서는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A다. 됐나요? 예, 그렇게 순서만 알면 되니까. 예?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나와요, 계속. 계속 이런 문제 나와요.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숫자를 직접 계산하는가. 그러면 이제 계산기로 하면 되지.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 중에 좀 주의력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은 혹시 이런 걱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도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는 도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섬유산업 전체 산업 전체 이렇게 나오면 숫자가 바뀌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섬유산업 A 지역에서 250, 150, 40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250, 250 맞나요? 500, 여기가 500, 400, 여기가 600인가요? 여기가 1,100, 여기가 1,000. 2000. 그럼 이제 2000분의 1000분의 400분의 250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죠? 이게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2000분의 1000분의 400분의 250.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이 분모가 되는 거잖아요. 분모, 분자.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해도 돼요. 2000분의 400분의 1000분의 250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전자, 요거. 2000분의 400분의, 2000분의 400분의 1000분의 150,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어차피, 요렇게 곱할 거 아니에요. 요렇게 곱할 거 아니에요. 400 곱하기 1000, 400 곱하기 1000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바뀌어도 ABC가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걸 분모로 하든 이걸 분모로 하든 관계없다고요.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든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이 배치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편한 쪽으로 계산하면 돼. 어떤 게 더 편해요? 2000분의 1000분의 500분의 250 이게 더 편하죠. 2000분의 400분의 1000분의 150 하는 것보다.
전분의 150? 전분의 250?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전분의 150이면 15%, 전분의 225%, 이거는 2000분의 400은 20%잖아요. 예, 똑같아요. 요거는 20%잖아요. 여기는 15%니까 모자라네. 20%에 비해서 15%는 모자라잖아요. 그럼 1보다 작은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2000분의 500 하면 25%잖아요. 1000분의 250에도 25%잖아요. 25% 25% 같으니까 1. 2000분의 1100 하면은 55%. 이거는 1000분의 600 하면 60%. 그럼 아, 얘는 60%, 55%는 얘가 더 크네. 됐나요? 됐습니까? 관계없다고요. 예, 이쪽을 분모를 하든 저쪽을 분모를 하든 아무렇게도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CBA 3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에 139쪽에 그 부동산 관리 활동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동산 관리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주로 출제되는 주로 출제되는 이제 주제들이 부동산 관리의 영역,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의 방식, 요 세 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관리의 영역은, 요거는 이제 그 영역이 넓냐 좁냐 더 좁냐 뭐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거고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은 이제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부동산 관리의 방식은 자위혼요,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렇게. 근데 요 세 가지에서 거의 8, 90%까지 출제가 되니까 요것이 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이라든가 임대료 선정 방법 이런 걸 이제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그 뭐 건물 생애 주기 이런 거죠. 건물 생애 주기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관리 방식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관리 내용이에요. 일단 이제 순서대로 보자면 이제 부동산 관리의 영역은 영역이 제일 넓은 게 자산 관리예요. 자산 관리는 이제 asset management라고 해서요. 에셋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종류의 자산도 있죠. 다른 종류의 자산을 고려해서 부동산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보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자산도 감안해서 이 포트폴리오까지 신경을 쓰는 관리가 바로 이 자산 관리죠. 그래서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예요. 소유주 부를 극대화. 자, 그런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서요. 어떤 경우는 이제 부동산 관리 이렇게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또는 뭐 재산 관리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게 좀 다른데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만 이렇게 제가 이제 영어 단어를 써드리는 건데 요 단어를 이제 보시라는 얘기예요. 요 단어가 어떤 때는 이렇게 번역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번역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이제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요거보다 이제 범위가 더 좁아지는 거죠. 자산 관리보다 더 요거는 더 좁고 요거보다 더 좁고 이 시설 관리인데 마지막. 시설 관리는
뭐 이건 뭐 영어 단어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것만 이제 구별, 요 단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설 유지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시설 유지 관리.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 사용자나 소유주가 요구하는 그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가장 적극적 관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를 극대한다는 이제 부자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산 관리에서는 포트폴리오 신경 쓰잖아요. 그걸 포트폴리오 신경 쓴다는 거는 부동산을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해야 돼요. 그래야 포트폴리오를 신경 쓰니까. 예, 그리고 재투자 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새로 매입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걸. 그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관리 여기서는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니까 예, 임차인 선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건물의 지출 계획을 세운다거나 예산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세요. 139쪽에 자산관리해서 보시면은 자산관리란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를 말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 그리고 재투자 또는 재개발 부동산 투자 위험 관리, 부동산 매입 및 매각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죠. 리모델링 투자 의사 결정. 그런데 밑에 부동산 관리에서는 시설 관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관리죠. 그리고 부동산 보유 기간 중에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획, 광고, 홍보, 뭐 이런 임대료 수집, 보험 등의 일상적인 건물 운영 관리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및 수지 분석 등을 이제 말하죠. 그래서 그 수익 목표를 수립한다거나 그 자본적 및 수익적 지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죠. 건물. 건물의 연간 예산을 수립한다거나 건물의 임대차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시설 관리해서 이 시설 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관리를 말하죠. 그래서 기억년 뒤를 보면 이건 뭐 시설 관리는 별로 어렵지 않죠, 구분이.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시설 관리를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쉬운 거를 많이 물었다고요. 무슨 에너지니 뭐 설비 운전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어렵지는 않죠. 근데 제일 어렵게 질문한다면은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제일 어렵겠죠. 연간 예산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산 관리나 시설 관리 위주로 일단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여력이 되면은 부동산 관리의 표현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서는 법경기죠, 법경기. 여기는 별거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렇게요.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법적 관리는 권리 분석이라든가 권리 관계 조정, 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는 이제 계약 관리 또는 예약 관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적 관리는 경영 관리라고도 하고요. 경제적 관리, 경영 관리. 요거는 회계 관리 또는 수지 관리 이런 게 들어오겠죠. 회계 수지. 그리고 자, 인력 관리도 여기에 들어온다는 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경제 관리.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위생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설비 고장 나거나 하는 거 고치고 뭐 교체하고 그다음에 보안 관리, 그다음에 보전 관리, 현상 유지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은 이제 장점과 단점을 많이 비교해서 묻죠. 관리 방식. 관리 방식은 이제 자위혼하죠. 자위혼.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인데.
보통 이제 혼합 관리로 갔다가 위탁 관리로 가죠. 그래서 얘는 혼합 관리는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래요. 과도기. 예, 어디서 어디로 가는 과도기.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가는 과도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네들의 이제 장단점을 비교할 때 그냥 그 혼합 방식 혼합 관리의 가장 전형적인 장점이 과도기에 적합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장단점을 보시면은 그 표를 보십시오. 141쪽에 자가관리의 장점. 그 동그라미 1번에 소유자의 지시 통제가 강하고요.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다른 사람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내부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습니다. 자기 거니까. 그리고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 근데 단점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죠.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비효율적 관리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관리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업무의 안일화가 나타날 수 있죠. 타성화 또는 매너리즘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그냥 답습하는 거를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새로운 생각 못하는 거.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부족하고요. 이런 단점이 있죠. 근데 그런 단점은 이제 위탁관리로 가면 이제 장점으로 바뀔 수 있죠. 위탁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합리적 관리를 통해 관리비를 저렴화할 수 있고요. 부동산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성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죠. 기밀 유지 및 보안이 불안전하고요. 다음에 애호정신이 낮습니다. 그리고 전문 관리 회사의 신뢰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믿고 맡기는데 그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요원의 인사이동이 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혼합관리는 방금 얘기했었죠. 이거는 과도기에 유리한 전형적인 장점이 있고 동그라미 단점의 동그라미 3번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출제됐으니까요. 분량도 많지 않고 난이도도 높지 않고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편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이게 됐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번에 임차인 선정 기준과 임대료 결정 방법. 자, 임차인 선정 기준에서 주거용은 키워드가 뭐예요? 유대성이죠, 유대성. 학생들이 주로 있는 그런 원룸에 직장인이 온다거나 직장인이 주로 있는 원룸에 학생이 온다거나 이러면 잘 안 맞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고요. 그다음에 사무용 공업용의 경우에는 적합성이죠. 키워드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형 공장인데 거기 들어와서 지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업종의 임차인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에 기능하고 들어와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의 종류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적합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임대료 결정 방법에서는 주거용은 조임대차 또는 총임대차라고 하죠. 이거는 보통 우리 주거용의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주면은 그 청소를 누구한테 시킬 것인지 또는 보험은 어떤 보험을 들 것인지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임대인이 결정하잖아요. 우리 주택의 경우에 원룸 주택 같은데. 근데 3번에 순임대차 있죠. 순임대차는 그게 아니고 임대인한테는 순임대료만 주고요. 어떤 누구한테 청소를 시킬 것인지 보험에는 어떤 보험을 들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결정, 임차인이. 물론 임대인하고 사전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순임대차라는 거예요. 이제 공업용의 경우는 순임대차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장용은 뭐예요? 비율임대차죠. 비율임대차는 매상고의 일정 비율입니다. 매상고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이에요. 순수입이 아니고 순수입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낸다는 거죠.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는 보세요. 그 매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온 손님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비용도 더 발생합니다. 청소를 해도 한 번을 해도 더 해야 되고요. 그 수도 화장실 수도 요금을 더 수도를 더 물을 더 써도 한 번을 더 써도 더 쓸 것이고요. 엘리베이터 전기를 더 써도 더 쓸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매상으로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상이 올라가서 매상과의 일정 비율로 이제 임대료를 낸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이제 건물의 생애주기 있죠. 건물의 생애주기는 이제 전개발 단계는 각종 계획을 하는 단계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단계, 그 계획에 따라 건물을 짓는 단계가 신축 단계고, 건물의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가 이 신축 단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긴 기간이 안정 단계 위주로 보시면 돼요.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은 신축 단계에서 제일 높겠지만, 안정 단계가 가장 장기간이거든요. 안정 기간이. 안정 단계가. 그래서 건물의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수명 중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는 단계가 안정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 경제적 수입이 발생한다면 안정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의 경제적 관리의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5번을 조심해야 돼요. 리모델링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리모델링 뭐예요?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은 이제 대수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뒤에 노후 단계에서 가서 하면은 골치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노후 단계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빌딩의 기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투자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노후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그 다음 단계 재건축을 고려하든가 해야지, 노후 단계에서는 이제 따로 자본적 지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하려면은 안정 단계에서 미리 고려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안정 단계를 중심으로 노후 단계에 조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네, 그나마 이제 얘네들이 많이 출제됐으니까 이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11번. 자가관리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전문적인 관리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바로 틀렸죠. 예, 이건 위탁관리의 장점이죠. 그리고 2번에 관리 수수료를 절감할 수는 있겠죠. 또 소규모 부동산에 적합한 방식이고요. 기밀 유지 및 보안 유지가 가능하고 지시 통제 권한이 강하고요. 시설물의 애착이 강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자가관리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케팅 및 광고, 그리고 앞에 남겨놨던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앞에 남겨놨던 입지론을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입지론이 몇 페이지죠? 43쪽이에요. 그래서 마케팅하고 입지론을 하고 그 앞에 남겨놨던 부분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이 감정평가론까지 들어갑니다. 가능한 감정평가론을 가능한 지역분석까지 갈 거예요. 감정평가 3방식을 조금 더 수업을 많이 하려면 다음 주에 그 앞부분을 좀 더 많이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